아, 이제 슥 해서 이제 네. 자신의 어떤 그 목표를 확인하러 가는군요. 그렇죠. 아, 내가 여기 앉아왔을까. 더 열심히 살려고. 네. 잠깐만, 이거, 가까이도, 불안해서 가까이도 못 가겠어. 와. 이거 저거잖아. 맘 거잖아. 네. 와, 미쳤다. 나 이거 가까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처음 봐요. 지나가는 것만 봤지. 야. 용훈 씨. 네. 나 한 달에 얼마 내면 이거 내가 끌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이 차이만 1200 정도는 써야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1200을 못 버는데. 사실 다시 보니까 별로다. 우와, 씨. 미쳤다, 여기 눈 뒤집힌다. 맨날 이런데 오니까 자꾸 이렇게 차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네. 사장님이신가? 어, 저 금기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지금 거의 영화에서 보던 차들이 엄청 많은데. 그쵸. 가장 고가의 차량이 어떤 거라고? 바로 이 차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거네. 라보. 예, 맞습니다. 라보. 아벤. 스 모델입니다. 이 740 모델이라고도 하거든요. 한 얼마? 신차 출고가가 보통 5억 중반선 정도 됐어요. 아, 여기서 제일 저렴한 거는? 제일 저렴하다고 하면 저기 있는 그 718 박스. 저 맨 안쪽에 있는 거요? 네, GTS 모델입니다. 718 네. 차주예요? 아, 718이요? 네, 718 네. 타고 다닙니다. 저거는 뭐 다른 거예요? 저건 GTS라고 718 중에서도 제일 큰 형님이고요. 저는 노말이에요. 잠깐만. 네.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지? 지금 60개월 할부 내고 있는 게 여기서도 네. 제일 저렴한 거보다 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길 왜 온 거? 일단은 그 꿈을 그럼 가져서. 꿈이지 꿈. 네, 꿈을 그럼. 뭐 네. 정상은 향한 네. 질주 아닙니까? 네. 특이하게 열리는 차가 있는데 그게 제 드림카였어요. 지금. 문이 특이하게 네. 미닫이 같은 건가? 아니 버터플라이. 딱 그 느낌이 딱 옵니다. 네. 어디 이분이 여기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네. 얘기했었죠. 어, 엄청 좋아. 진짜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근데 진짜 좋아한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장난감 차 같이 생겼는데? 그냥 장난감 차가 아닙니다. 스피드부터 하차감도 그렇고 네. 고성능 엔진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멋있는 배기구가 엄청난 사운드를 들려주죠. 그죠. 짐은 앞에 트렁크가 하나 네. 있어요. 어우, 넓네. 와. 너무 네. 넓네. 이게 넓은 거야? 어우, 저희 기준에서 이거 많이 넓어요. 어디 놀러 갈 때 네. 아이스박스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아이스박스 같은 건 거의 가서 다 사면 되죠. 와, 또 다르구나. 나랑 마인드가 달라. 에이. 그래, 이거 그럼 뭐 가격 좀 여쭤봐도 되나? 이거 지금 현재 시가라고 보일 정도로 신차 출고가가 신차보다 비싸요. 예? 아, 요즘 안 나와서? 네. 그렇지, 반도체 때문에 안 나오죠? 현 시점에서도 막 6억이 넘어 정도. 너무 비싸다. 집값이야 진짜. 웬만한 이제 뭐 저기 서울 위성도시 뭐 집값 정도인데. 오, 미쳤어 집부터 사. 아, 한번 앉아보시죠. 앉아도 되나요? 아, 네. 아, 신발 벗고 벗고 앉아도 되나요 이거? 아니 편하게 앉으세요. 아, 네. 편하게 누르시면서 올리시면 돼요. 오, 뭐야 이거? 아, 이거잖아요. 네, 그죠. 바로 이거. 이문. 아하. 오늘 진짜 소원 풀고. 와. 저 얼굴 봐. 표정 야, 와, 표정이 찐이야. 표정이 찐이야. 오, 오. 가시는 김에 오. 시동도 한번. 아, 시동. 오. 와. 어, 좋아하는데. 야. 야, 저 표정 봤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 네. 아, 약간 저 초면에 죄송한데 어. 눈이 도네. 네, 돌아요. 어, 눈이 돌아. 아니, 눈이 돌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진짜 몸이 부서져도 해야 되겠다. 네, 그죠. 맥락땡 그 위에급도 많은데 왜 맥락땡에서 뭐 롤스로이스도 있고 예. 그렇잖아. 왜냐하면 일단 외관이 가장 아름답고요, 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차 문이 위로 열리거든요. 그게 아마 관종의 끝이 아닐까. 그래, 나도 관종인데 여기도 많이 관종이네. 오, 진짜 약간 주인 같은데? 에이, 야. 이제 탑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오, 뭐야! 됐습니다. 네. 미쳤어. 내려 이제 망가뜨리지 마. 내려 빨리. 시동 끄고. 와.
저 오늘 집에 가다가 또 와갖고 이상하게 또 계약하지 말고. 제가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다 나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다 나왔어요. 거의 뭐 안수 느낌으로. 무조건 탑니다. 무조건 탑니다. 네, 수염과 광고를 안 가리려고요. 잠은 죽어서. 그치. 잠은 죽어 자고, 커피 늘리고, 일에 집중하고 성장에 집중하면 결국 이 차도. 눈 반짝반짝해진 거 봐요. 야, 야. 와, 지금 나는 되게. 아, 근데 뭔가 살 것 같아. 결국에 살 것 같아. 분은 약간 입이 귀에 걸리시네. 아, 조만간 올 것 같은가 봐. 네, 차 살 때는 네. 네. 용기와 캐피탈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맹란에 좀만 기다려. 2년 뒤에 무조건 계약하러 올게.